야, 옛날 사자머리 대문. 야, 동두천에 있는 옛날 집이네요. 마침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진짜 오래된 집이네요. 마루가 있고 바깥에 이렇게 수도가가 있네요. 마당 한편에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나무가 아니라 잡초가 이렇게 자란 것 같아요. 야, 적어도 이게 한 50년 이상은 된 그런 주택 같아요. 아니, 더 오래됐을지도 모르겠다. 빈집입니다, 빈집. 아주 오래된 빈집. 여기는 뭐지? 안 열려. 여기 물 있는데, 아, 여기는 그냥 부엌을 썼나? 아, 부엌 저기 있는데? 그냥 광? 이렇게 마루가 있고, 아, 마루 참 정겹다. 참, 이제 이런 오래된 집도 하나의 이제 저는 문화재로 보이네요. 아주 낡고 오래됐지만 정말 너무나도 정겼습니다. 특히 여기 동두천에 와보니까 여기는 아, 이제 오래된 그런 기와집 같은 거, 옛날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 대충 이렇게 막진 집들, 그런 집들이 많은데, 자, 이거는 참 오랜만에 동두천에서 옛날 집. 여기는 안방이었나? 잠깐만요. 거미줄을 좀 치우고. 야, 여기는 안방이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 창문이 이렇게 옛날식 창문. 그리고, 야, 이건 옛날 자개장롱. 옛날식 자개장롱이네요. 문을 열고 이 안에 옷을 집어넣어놨구나. 옷. 그다음에 여기는 서랍. 전부 다 비었네요. 아래는 이불을 넣고 위에는 옷을 넣었던 자개장. 아, 여기도 부엌이었겠다. 문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렇게 또 문이 이렇게 있네요. 아, 집이 참. 여기도 여기 부엌이었을 것 같아요. 부엌, 작은 부엌. 아마 한 집에서 몇 가구가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새도 주고. 여기도 조금만 무슨 공간이 있는데, 꼼꼼해. 꼼꼼. 위에는 형광등이 있고, 그다음에 건너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당이 있는 집. 여긴 부엌이었구나. 부엌이었네요. 뒤에 보일러실. 뒤에 보일러실인데 완전히 다 뛰어갔네요, 누가. 어우, 지붕은 겨울 추위를 피하려고 비닐. 위에는 슬래트 지붕. 그 다음에 플라스틱 슬래트라 할까? 그런 게 이제 또 되어 있네요. 여기도 방인데,
여기도 방이네요. 야, 지붕은 다 무너져 내렸구나. 지붕은 무너져 내리고, 창문 있고, 야, 여긴 또 오래돼서 이제 다 곰팡이가 쓸었네요. 집은 참 정겹습니다. 아주 옛날 집. 마루가 있는 옛날 집. 마당이 아주 또 적당하게 넓네요. 자, 여기도 이제 작은 방. 여기는 아마 애들 방. 애들 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아주 정겨운 창문. 창문도 있고. 야, 여기는 역시 애들 방이었는지 연예인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누구야?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고. 누구지? 좋아했던 유승준. 연예인 유승준 사진도 이렇게 붙어 있네요. 바지 친구, 진뱅이, 잠뱅이. 야, 옛날에 가수 유승준 참 인기가 많았는데, 자, 지금은 하여튼 여기에 또 옷을 걸을 수 있는 옷걸이도 이렇게 있고, 또 옛날 형광등. 아, 이거 옛날 형광등. 자, 동두천에는 이런 옛날 집이, 자, 이제는 문화재로 참 보여요, 진짜. 아주 옛날 그런 한옥들, 그런 게 동두천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있긴 있는데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 집이, 이런 집들을 동두천은 참 쉽게 부수지 말고 잘 이용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옛날 집들이 잘 이렇게 리모델링만 잘하면은 아주 멋진 카페, 식당 뭐 이런 거 해도 좋고 뭐 분위기가 아주 좋잖아요. 집이 리모델링만 잘하면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누추하고 아주 그냥 어지럽고 정말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참 정겨운 집입니다. 누가 카페나 식당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 옛날 집이 거의 이렇게 운치 있는 옛날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대충 그냥 이게 뭐야 건축을 잘 모르신 분들이 대충 옛날에 막 졌던 거막 그런 집들은 많은데 이런 좀 이렇게 약간 그래도 이 집은 그래도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런 보면 문짝들 보면은 옛날 고급입니다. 고급. 보면 유리에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멋을 냈고 집이 참 예쁘죠. 이쪽에 창문도 참 정겹고 어제 눈이 와가지고 눈이 막 쌓였네 조금. 야, 담벼락도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옛날 그냥 그거 그대로네요. 참 집이 오래됐다고 다 떠나갔습니다.